네, 안녕하세요. 오너 문현주입니다. 한 4시간 정도 자고 왔는데 좀 피곤한 상태인 것 같고 지금 컨디션은 뭐 최악인 것 같습니다. 잠을 잘 자지도 않았고 잘 못 자지도 않은 그런 상태여가지고 좀 애매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. 원래 비행기에서 자는 걸 제일 좋아해서 최대한 많이 자보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 또 자지 못한다면은 그냥 뭐 넷플릭스 같은 거 다운받아놓은 거 좀 볼 것 같습니다. 요즘에는 흑백요리사가 굉장히 핫하고 재밌더라고요. 웬만한 건 다 보긴 했지만 한두 화 정도 남긴 해가지고 그 정도 볼 것 같습니다. 사실 딱히 컨디션 관리에 대해서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냥 어떻게든 잘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잘 적응하는 타입인 것 같기는 해서 그냥 뭔가의 팁 같은 거 없는 것 같습니다. 딱히 먹고 싶었던 음식은 딱히 없는 것 같고 한국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매니저님 가져와 주신 한국 음식을 좀 많이 먹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라면인 것 같습니다. 그냥 웬만한 라면들을 다 좋아하는 것 같고 웬만한 라면을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아직 연습을 그렇게 막 해보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독일로 가서 연습할 때부터 차차 알아갈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가서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한 단계 한 단계씩 노력을 하고 있고 성장을 한다는 거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. 그다음에 그냥 최대한 노력 많이 해서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은 좋은 성적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평정심 유지하고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웨이 선수가 22년 MSI 전에 제가 지고 나서 안 만나본 것 같아가지고 웨이 선수를 꼭 만나서 이겨보고 싶습니다. 그냥 모든 선수가 그렇듯 그냥 잘하는 선수라고 떠오를 만큼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. 또 이제 시차 차이가 좀 많이 날 텐데 한국이랑 또 응원해주실 팬분들한테 또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고 또 열심히 잘 준비해서 좋은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.